어제 잤어? 그래. 더웠지 어제. 어제 처음에 자할 때 더웠지. 건우 드디어 선우산에 입성했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속살바위 뒤쪽으로 보이죠. 저 위에 빨리 와. 드디어 속살바위 도착. 와, 그거는 막 벌써 배스 타고 일하네. 오늘 막 에너지 뿜뿜이야. 조금 긴장되지 않습니다. 뭔가 다 오를 수 있을 것 같나?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선산 속살바위. 오늘 아침 우리가 제일 1번으로 도착했어요. 자, 윤석 오늘 손가락 테이핑까지 하고 선우산 도전 한번 해보는 거야. 네. 어제 우리 레드원 클라이밍 센터에서 너무 열심히 했구나. 3시간 동안 손이 다 까졌어요. 그래,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재미있게 그냥 놀다 가자. 네. 보승아, 네 오른손을 좀 오른손을 좀 그 다음에 발 이쪽에 가져봐. 또 금방 해. 그래야지 왼손 발끝으로 디딜 해. 그래, 왼발 올려야지. 왼발을 야, 오른손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자. 하나만 보세요. 아, 잘했다.
올려야지. 왼발까지 올려. 왼발 봐라. 왼발까지 올려. 그래. 왼손. 걸리나? 안 걸리나? 그래. 그렇게 해야지. 그렇게 해야지. 그 제시시한 소감. 잘 됐어? 포켓 잡으면 어때? 느낌이. 좋나? 빼고래. 힘들어. 안 좋았어? 앞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지? 아, 그래, 잘했다. 오른쪽, 왼손에 물집 생겼네요.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. 오늘도 노란 통닭 남은 거 또 먹어야 돼. 맛있나? 네, 진짜 맛있어. 그래, 배고프면 다 맛있다, 항상. 뭐, 그거, 저녁 맛있어. 더 왼.
1박 2일 투어 마지막 날 선운산 등반 마치고 이제 내려갈 건데요. 건우, 시무룩한 건우, 왜 시무룩합니까? 아,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. 네. 그래. 9월달에 또 시원한 바람이면 바람 불면 올 거니까 그때 좀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때 완성하자.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, 그지? 그래, 잘 구우지 말고 다음부터 날짜 잘 구우기 전에 선생님한테 얘기해라. 자, 보승이는 처음 야외등, 아, 두 번째 야외등반이네. 와, 오늘 정말 잘하대. 재밌었어? 그래, 다음에 또 같이 오자. 우리 센터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. 그 다음에 윤서, 손이 다 따졌는데도 열심히, 제일 열심히 한 윤서 어땠어 오늘? 그래, 선운산 자주 오자 이제. 그래, 오늘은 너무 더웠지만 다음 시원하게 가을에 다시 와서 열심히 등반하자. 자, 선운산